자, 12번 봅니다. 빈칸. 12, 좋아. 자, 빈칸에서는 여기가 나오네. Our momentary feelings. 우리의 순간적인 느낌. Self-worth. 자기 가치. 아, 난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자기 가치감에 대한 것은 뒤에 거에 달려있다. 강하게 엄청 뒤에 거에 달려있다는데 이러는 정도에 달려있다. 자, 그러니까 묻는 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순간적으로 아, 난 가치 있어라고 느끼는 그 감정은 뒤에 거에 정도에 달려있다니까 뒤에 거에 따라서 자기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전체 글은 뭐다? 역으로 추산해보면 아, 자기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건 뭐냐가 나오는 게 그 주제겠네. 그걸 보면 되겠네. 가봅시다. 자, 일단 답을 아, 이걸 보면 우리가 학업 성취를 얼마나 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 학업 성취에 따라 다르다. 문화적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다지. 그러니까 문화 변화에 따라 다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승인해 준다. 우리를 포함 우리를 인정해 주고 승인해 주고 포함하는지에 따라 다르냐?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의 속성, 특성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느끼는지에 따라 다르냐?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내용이 나오면 그게 답인 거지. 그 다음에 특정한 영역, 특정한 영역의 뛰어남이 보여지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디에 잘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다르냐. 다 그럴 땐 답이네. 자, 근데 여기서 찾아야 되니까 봅시다. 자, 동료들이지. 쟤랑 동료들이 lead의 과거 led. 뭐를 뭐 하도록 이끌었다. 참가자들이 이렇게 믿게 했대. B2 이건 뭐 많은 뜻이 있는데 뭐 하려고 하다, 하게 되었다, 할 운명이다, 해야만 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뭐 이거 잘 모르면 그냥 뭐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믿고 했다. 믿도록 했다. 참가자들, 얘 참가자들이고 퍼포먼 그룹 태스크. 그룹 태스크를 해야 합니다. 해야 되겠다. 라고 믿게 됐대. 자, 그룹 태스크. Before the task. 자, 근데 태스크 전에. Each participant was asked to write an essay about what. 뭐, 담배 한 대 피랬나? 아, 아니구나. 에세이 쓰라고 요청을 받았네. 자, 에세이 써봐라. What it means to be me. 자, 이 it to 가져오진 줘. 무엇을 의미하냐? To be me. 너라는 것. 나라는 것. 그럼, 나답다는 것은 뭐냐? 두 번째 질문. And the kind of person I would most like to be.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종류냐? 그래서 너는 너다운 건 뭐고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이렇게 써라. The experimenter then gave each 실험자, 실험을 실행한 사람은 each person's essay to a 에세이를 다른 사람한테 participants. 다른 participants한테 줬네. 참가자한테. 다른 위치에 있는 in another location. Who are asked to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요청받았다. 나타내라. 표시해라. They would like to work with in the group setting. 자, 누구랑 일할래? 이런 그룹 환경에서 이랬어. 자, 그걸 딱 보고. 자, 이렇게 글 썼으니까. 자, 저는 누구랑 일을 해도 열심히 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항상 서비스 정신 가지고 싶다. 이렇게 쓴 사람하고 일을 한다 그러겠지? 나는 혼자 일하는 게 좋고 난 누가 나한테 시키는 거는 주먹부터 나가고 난 욕 나오니까 제발 나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지? The experimenter ignored the participants' actual preferences. 자, 그런데 헐 무시했다. 참가자의 실제 선호도 어떤 걸 좋아하는지 무시하고 and randomly assigned 무작위로 계획적인 게 아니라 막 무작위로 배치했다, 부과했다. Some participant 참가자들한테 이런 조건이 되도록 했다는 거야. 부과했다. Which they had supposedly been passed over by the others. 자, 좀 어려운데 그들이 참가자들이지? 참가자들이 아마도 passed over. 아, pass over는 뭐랄까? 뭐 무시하다?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에서 이렇게 좀 무시되는 그런 상황 속에다가 집어넣은 거야. 자기를 무시하는 거지. 그리고 and had to work alone. 혼자 일하게 왕따를 시키는 거야. Another participant. 자, some이 나오고 another가 나왔네. 그러니까 일부 참가자들은 이런 식으로 먹같은 환경을 만들고 다른 놈들을 좋게 만들겠지? To a condition in which 이런 환경, 조건 상태에다 넣었다. They were in high demand by 매우 요구가 높은, 그러니까 많이 요구를 찾는 거야. Others. 다른 사람들이 찾는 거야.
and worked with a group. 그룹하고 같이 일도 하고. 자, 대조적이지. 여기는 같이 일하고, 여기는 혼자 일하고. 여기는 수요 많이 찾아지고, 여기는 개무시되고. 자, 당연히 이렇게 됐을 적에 사람들의 반응을 봤겠지? 자, 아까 말했잖아. 자기 가치를 묻고 있잖아. 그죠? Participants in the work alone condition. 자, 이래서 이런 상황, 혼자 일하는 상황의 사람들은 who believe they had been excluded. 배척당했다. 배제, 배척당했다고 믿었는데 뭐라고 보고했냐면 reported lower, 이게 동사, 이게 주어. Levels of self-esteem. 자긍심. 이거 같은 말. 자기 가치감이나 자긍심 똑같아. 자긍심 수준이 낮다. 이거한 사람들보다 관련된 사람들, 관련된 그룹과 관련된 연관된 사람들보다 자긍심이 낮더라.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나오네. 자, 이거를 이 실험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네. 마지막에 결론. 그래서 우리의 기분은 자, 순간적이지만 뭐에 따라 다르다? 나를, 저 어떻게 말하면 될까? 자, 밑에 선택지 안 보고 가면은 나를 혼자 두느냐, 같이 일하느냐, 나를 필요로 하느냐, 아니면은 패스오버, 그냥 이렇게 좀 제껴두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런 답을 찾아야 되니까 뭘까? 자, 보면은, 뭘까? 자, 이건 뭐 학업성취는 날아가고, 문화도 아니고, 특정 영역에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도 없고. 자, 이제 답은 3번 4번이네. 자, 고민합니다. 항상 좋은 문제는 정답과 그리고 정답과 백지장 하나인 오답이 존재한다는 거. 하나는 범인이고 하나는 범인이 아닌데. 자, 봅시다. 함정이 뭘까? 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승인하고 포함하냐. 자, 승인하고 포함하느냐 하느냐가 주된 내용이 맞아요? 자, 승인하고 포함한다? 이런 말이 있나? 같이 일한다, 포함한다고, 승인한다, 필요로 한다, 요구한다니까, 이거랑 비슷하다? 답 괜찮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속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끼느냐. 자, 긍정적으로 느끼고, 우리의 특성, 속성, 이런 거에 대해서,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는,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잖아. 그치?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라 뭐다? 남들이 나를 필요하냐 했으니까, 얘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요것도 답이 괜찮겠네. 그리고 이건 우리의 속성이니까. 그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끼느냐, 필요로 하느냐. 이건 답이 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하나 바꾸면 답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냥 이럴 때, 답지 보고, 아, 이거네. 이렇게 해서 찍는 거는 이제, 나중에 많이 실력이 되면 그렇겠지만은, 자, 이거 안 보고, 이거 답지에 이거 보니까 이게 답이 있어서 그냥, 이게 맞네.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실제 풀쪽에는 이거와 이걸 두 개로 고민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 이거는 왜 안 되는구나, 어떻게 바꾸면 되겠구나 해서 항상 답은 자 정답을 한 개를 찾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또 하나의 답을 찾아가지고 요 두 번째 답은 분명히 오답이겠지만 요 오답을 정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 항상 이런 노력을 해봐요. 그러면은 실력이 많이 늘고 오답이 많이 줄어든다. 훌륭하신 말씀이네요.